야! 꼬마야, 지하철이 네 공책이야? 낙사고 그래? 몰래? 이게 뭐야? 그녀가 집에 갈 때 전 부평역까지 데려다 줍니다. 남자로서 당연히 할 도리죠. 그동안에도 우린 재밌는 놀이를 합니다. 왼쪽 발로 금을 밟거나 넘어가면 내가 이긴 거고 오른쪽 발로 밟거나 넘어가면 네가 이긴 거야. 벌칙이 뭐야? 뽀뽀? 아이 야. 나 죽을래? 네가 정해. 때리기로 하자. 아, 또 때리기야? 야, 이기면 되잖아. 알았어. 그녀와 같이 있으면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모를 지경이랍니다.